오늘 가장 핫한 소식을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막내를 맞아서 한때 심장이 멈췄던 20대 교사가 28일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막내를 맞아 쓰러졌던 광주 서석구 교사 29살 김관행 씨가 지난 2일 건강하게 퇴원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달 5일 정오 무렵 광주 조선대에서 막내를 맞은 나무 옆을 지나가다 감전이 돼서 심장이 40여 분간 멈췄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흘간 ECMO로 집중치료를 받은 김 씨는 고비를 넘기며 10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김 씨는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님을 저의 두 번째 아버지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의전 갈등이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에 발전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웨딩 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40건으로 집계됐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돼 피해 사례 440건 중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는데요. 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상품 내용과 환급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배우 손숙의 손녀로도 알려진 배우 하예린이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브리저튼의 새 시즌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식 SNS를 통해 소피 역으로 함께하게 된 하예린을 소개한다며 30초 분량의 소개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하예린은 브리저튼4에서 주인공인 베네딕트 브리저튼의 연인 소피 베켓으로 등장해 극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하예린은 한국계 호주인으로 연극계 대모인 손숙의 외손녀인데요. 앞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오리지널 헤일로 시리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챗GPT를 현지 시간 12일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챗GPT에는 스트로베리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온 인공지능 모델 오픈AI 5원이 탑재되는데요. 오픈AI는 새로운 챗봇은 5원 모델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새로운 모델은 일부러 불필요한 자음이나 모음을 추가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철자법이 틀린 한국어 문장까지 스스로 출연하며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로 표준 철자법에 어긋나게 쓴 문장을 스스로 해독해서 올바른 한국어로 바꾼 뒤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